안녕하세요. 하이. 반가워요. 누구죠? 우영 씨 아닌겨. 우영 씨입니다. 아, 너무 오랜만이에요. LP듣장, 오늘 LP듣장 몇 회죠? 11회인가? 11회. 저번에 10회 하고, 마무리를 하고, 야, 언젠지 기억도 안날 정도로, 그니까, 저번에도 비가 왔었나? 뭔가 비 오는 날 제가, 항상 찾아오는 것 같아요. 저번에 비가 안 왔나? 아무튼, 그래서, 아무튼 그랬어요. 과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과제가 뭐였나? 네, 서울은 지금 비가 와요. 서울은 지금 비가 오고 있고, 내가 왔다 갔다 하니까 진짜 웃겼나? 뭔가 아무튼 날씨가 꼭 음악을 들어야 될것 같은 그런 날씨였었어. 아무튼 오늘 일요일 이제 5월의 이제 끝에서 일요일이고 5월 마지막 주말이네요. 다음 주면 이제 또 6월이 시작되고 그런데 야 시간이 벌써 반년이 다 이제 가는 거야. 2021년. 그러니까 저도 뭐 어쩌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서울에 또 비가 오는 날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리게 됐어요. 네, 저녁은 오늘 맛있게 잘 먹고, 맛있게 잘 먹고, 그리고 이렇게 또 집에서 오늘 음악을 틀어볼까 합니다. 오늘 날씨도 비가 오고, 그리고 또 이제 뭔가 요즘 제가 일에 너무 좀 이렇게 치여 있어가지고,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다뭐 공부하느라, 일하느라, 일상을 보내느라 많이 지쳐 있었을 것 같아서, 그래서 제가 오늘 좀 힐링하는 노래, 제가 또 한동안 엄청 즐겨 듣고 힐링받았던 노래 추천해 주려고 해요. 이 자켓, 일단은 이 자켓만 보여드리고, 아시는 분들 한번 얘기해 봐요. 누구 노래일지. 꽤나 한국에서도, 사랑을 많이 받은 가수예요. 어떤 아티스트게요? 맞춰봐요. 자켓 너무 예쁘죠? 오, 본 아이버. 네, 아시는 분 계시네요. 맞아요, 본 아이버. 미국의 가수인데, 참 힐링을 제가 한동안 많이 받았던 음악인데, 자, 이 음악 듣고 시작할게요. 노래 잘 들려요? 잘 들려?
홀로세. 홀로세라는 단어입니다. H-O-L-E-C-E-N-E. 2007년도에 아마 정도가 그럴 거예요. 꽤 됐어요. 저도 들은 지 꽤 된 노래죠. 네, 꽤 예전에 네, 좋아했던, 물론 지금도 좋아하기 때문에 LP를 네, 소장하고 있고. 네, 그래서 홀로세라는 노래 들어봤어요. 그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힐링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. 그 이 아티스트가 말하는 뮤직비디오나 뭐 음악이나 또 나는 지금 힐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, 그런 걸 느끼는 좀 노래고. 바로 이어서 오늘은 계속 좀 음악에 좀 여러분들이 힐링을 받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.
with your heart. Michikent라는 노래예요. Michikent. 자, 다음 노래. 다음 노래는 Wash. Wash라는 노래를 들어보겠습니다. 힐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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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워시라는 노래고 아까 그 노래는 미시간 그 미시간 있죠 미국의 미시간이라는 동네 지역에 거기에 미시의 미시간이 아니고 미시켄트 C-A-N-T 이제는 뭐 미시간에서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들 뭐 이, 그런 무슨 합성어 같기도 하고 켄트예요 켄트 힐링하세요 힐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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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힐링
요거는 워시 W A S H 이 LP는 제가 이제 좋아해서 이 음악을 좋아해서 네 LP를 구매하게 됐고 또 이래서 드릴게요.
자, 또 이렇게 노래를 들어봤습니다. 너무 좋죠. 노래가 너무 좋죠. 이 앨범 제목이 본인 이름이에요. 본인 이름이고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. 작가의 의도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느낌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. 너무 좋죠. 너무 좋아요. 자, 오늘 제가 준비한 음악은 여기까지입니다. 여기까지인데 이거 하나를 더 들어볼까? 뚜루루루루루루루루 루루루루루루 Perth. Perth.
좋죠, 노래.